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145페이지 29번 문제입니다. 묵권대리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묵권대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묵권대리 부분에서 표현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까다로울수록 뭐에 집중하시냐면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5페이지 29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묵권대리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옆에다가 요 정도는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갑을 병이 누군지가 헷갈리면 문제 풀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번입니다.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죠. 자, 요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을에게 대리권이 없네요. 2번, 을의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느나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추인을 하고자 할때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병경을 가해서 추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참잘 나옵니다. 자, 묵권대리행위에 대해서 갑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매매계약 시로 소급한다. 묵권대리 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 병은 갑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묵권대리인 을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책임의 종류는 두 가지죠.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인 병이 선택해야 되므로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또 5번입니다. 자, 지금 을이 묵권대리인이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을의 아버지였는데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묵권대리로서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묵권대리의 법률관계가란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이죠. 기억, 묵권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체구할 수 없다. X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체구할 수 있어요. 뭘 체구합니까? 추인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체구할 수 있고요. 체구 기간 내 만약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회는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할 수 없다는 거 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기억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채굴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 뿐 무권대리기는 할 수 없다. 맞겠죠? 자, 뭘 채굴하는 거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채굴하는 건데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게 추인해야지 무권대리인에게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니은번은 맞는 지입니다. 디귿번, 채굴에 대하여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추인한 것에 의지된다. X가 되고요. 리얼번,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회는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네요. 맞네요. 미용번,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인 경우 인정된다. 맞죠? 따라 답은 3번이 되네요. 31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가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3번을 보시면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한 채굴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채굴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네요. 32번이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무권대리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무권대리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무권대리인이었다면 상속받은 아들도 무권대리인이고 추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지 무권대리인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네요. 33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5번 보시면 자, 설명 좀 볼까요?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건으로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고의 과실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X. 일종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농지조사 34번입니다. 무권대리인은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입니다. 답이 1번이죠. 왜요? 읽기 구체할 정도죠.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대리권이 없네요.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철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죠. 물론 상대방은 선임을 추종받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본인 측에서 악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36번입니다. 갑에 대린 을은 본의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죠. 자, 1번입니다.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법률 얘기는 무효가 되겠죠.
1번, 을과 병사의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종의 표시 무효고요. 3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대리권을 남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를 안 경우는 무효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 의사결정으로 계약하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안 경우인데,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공동 대리 제안을 위반한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 내지는 무효입니다. 5번,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고요.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갑에게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는 37번입니다. 아,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5번을 볼게요.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뭐는 할수 있습니까? 채권을 할수 있으므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요각답을 채권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선악불문하고 할수 있다는 건참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8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주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사표시로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를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끝난 거죠.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다면 추인으로 볼수 있겠죠. 2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어요. 유예를 요청한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 달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다는 뜻이니까 뭐인 거죠? 추인인 거죠. 이것 봐.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 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그럼 본인이 뭐 했습니까?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요. 또 무권 대리인에게 뭐예요? 차임까지 지급했다면 이행한 거죠. 추인인 거죠. 근데 장기간 방치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닙니다. 1번, 무권 대리행위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은 동글뱅이고 1번은 X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39번입니다. 을은 자기 아버지 갑의 위임장, 인장, 등기 서류 등을 위조, 도용하여 그 사실을 아는 선배 병에게 갑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자, 무권 대리는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고요. 정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1번, 갑의 추인이 없는 한 정은 갑의 말소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정은 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정의 등기는 갑의 청구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면 이 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3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사실 했는데 지금 이 병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병이 악이라면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정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이 도달되지 않았을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따라서 4번이 X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을은 갑의 주의를 승계하여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40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은요,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원칙이. 다만 예외적으로 실내이익배상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또,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요 두 가지만 실내익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만 실내익배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권대리인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생긴 실내익배상이다. X고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계약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만 실내익배상이고 나머지는 뭐죠? 이행이익배상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답은 4번이 됩니다. 4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네요. 2번 보시면, 4번을 보시면 민법은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허용함으로 까지 맞죠? 자, 근데 경계 안 되죠? 또 돈 대신 물건을 받는 대물변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변제 일종인 대물변제에 있어서도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는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표현대리가 나오는 거죠. 자, 표현대리는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다. 여기서 조심하고 첫째,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 없다.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라든지 이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인데요. 조심할 것은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고요. 또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영업부장이다, 상마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데, 첫째,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도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자, 42번입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5번 보시면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 수요에 의한 표현들을 유권대리로 봐 X입니다. 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넘겨줘도 43번이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업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럼 이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4번,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병은 무권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이 전득자 정은 을과 매매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병과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매매 계약할 때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전득자 정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바가 없어요. 따라서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자,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꼭 대리냐 명칭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니까. 디귿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뭐 영업부장 이런 거죠. 또는 등을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번, 인감증명서의 교범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상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대출 좀 알아봐다오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알선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그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감증명서의 교범 아니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죠? 따라서 별말 없이 인감증명서를 줬다 그래서 뭐 권한을 준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 답은 1번입니다. 4번, 권물의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후그 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의 관리인이니까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처분했단 말이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게 있는 거죠. 아,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보관시켰어요. 그러면 릴과 마찬가지로 별 내기 없이 인감도장을 맡긴 겁니다.
돈 좀 알아봐라고 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음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인감증명서든 또는 도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주면서 뭐 돈 좀 차용해 달라 또는 네가 아빠 좀 팔아달라 이래야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고요. 아무 말 없이 인감증명서를 주거나 인감도장을 주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하는데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무권 대리가 뭐냐면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것이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돼.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요. 현명을 해야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러면 현명 안 했죠? 그죠? 현명 안 했으니까 무권 대리도 될 수 없고 무엇도 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은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5번입니다. 그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하여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답만 볼 겁니다. 3번.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 수령할 수 있고요.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거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또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 행사할 수 있다. X.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이유는 이미 대리는 식신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46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무권 대리 행위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자, 표현들이 뭔가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죠. 표현들이 무권 대리를 찍습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한다. X가 됩니다. 2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모든 책임은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법률 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강행복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기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고요. 5번도 X입니다. 왜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41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을은 대출에 대한 기본 대리권인데 팔아먹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될 수 있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돼야 이러한 을행위가 갑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맞습니다.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표현들인지 뭔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은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죠. 자, 우측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이죠. 48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또 나왔네요. 무효면 표현들이가 성립했는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은 X입니다. 왜요?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뭐만 그런 거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 권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나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때린행위도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X네.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들어가게 돼요. 고맙습니다.